일단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총평은 제가 어제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승재TV에 올려가 있으니까 그 전체적인 총평은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도록 하고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못 풀었던 거, 틀렸던 거 지금 보는 거 아니죠? 틀렸던 건 세 번 정도 이상은 고민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 강의 보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해도 당장 안 풀린다고 이 강의를 보는 거는 미친 짓이에요. 수학과 점점 멀어지는 짓이고 무조건 맞춘 다음에 여러분의 방법과 제가 이야기하는 방법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라.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낸 이 강좌인 거니까 이 해설 강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이야기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아이고야, 뭐 이렇게 많이 묻었니?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아이고야, 어디 있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2점입니다. 자, 이거 뭐 5에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도 5고 이것도 5잖아요. 분자는 5의 1제곱이고 분모는 이거 5의 제곱이니까 몇 분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을 뭐 한 거야? 분모에 있으니까 뺐어.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얼마라 그래요? 3분의 1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어머 박살이 났네요. 3분의 1제곱. 그 전체의 시작. 2분의 3제곱이구나. 약분하면 루트만 씌우라는 얘기잖아. 2분의 1제곱이니까. 5에다가 2분의 1제곱하면 루트 씌우니까 최종적인 답은 몇 번? 4번.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실 수 아이고야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이었고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2번 2점짜리 문제.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잖아요. f'2니까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 되네요. 그치?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에다가 x 대신 2를 대입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시작.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그쵸? 여기까지가 2번이었습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3번 수열 A라는 수열에 대해서 이건 뭐 그냥 끊어내는 거 아니야? 당 시그마, 각항 시그마, 그지?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따로 가시고 더하기 이렇게 따로 끌어내면 1을 5번 더하라는 얘기니까 5가 되고 얘가 9다 이렇게 주어진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을 이쪽으로 넘기면 그렇지 얼마가 되는 거야?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A1부터 A5까지가 4가 되는 건데 여섯 번째 항 4까지 더한 게 바로 그치? 1항부터 6항까지 합이니까 물어보는 1항부터 6항까지 항은 1항부터 5항까지 합해서 여섯 번째 항만 더해주시면 되니까 4 더하기 4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8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4번 이 그래프 그려진 상태에서 우극항 찾아라 얼마 시작?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1에서 좌극항 찾아라 시작 1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거 2와 1을 더했으니까 답은 몇 번? 3번 2025학년도 6월 평가 5번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래요. 와 이거 미분 어떻게 해요? 고배 미분법 f'x는 앞에 거 먼저 미분해서 2x 뒤에 거 그대로 써주니까 이렇게 가시고요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x제곱 마이너스를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 1 대입하면 행복하게도 얘가 사라지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지? 여기다가만 1 대입하면 되네. 얘는 5, 얘는 2, 5, 2, 10.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5번 10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 6번 3점짜리 문제. 몇 3면 각이래요? 3면의 각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 야, 보통 이거 자리 바꿔놓으면 참 좋은데 그 얘기는 각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야지 90도 공식, 2분의 파이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를 곱해야 하는 거니까 왜? 음각 공식에 의해서 그죠? 마이너스에 대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가 5분의 3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겠구나. 양면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바로 얼마의 시작? 마이너스 5분의 3이구나. 무슨 공식 쓸까요? 90도 공식 쓰면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각을 앞에서 90도 2분의 파이가 되면 값은 같은 거니까 결국 코사인이 얼마다?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사인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3, 4, 5 아니야. 빗변의 길이가 3, 5라는 얘기니까 5분의 4가 될 거고 단 3, 4분면에서는 y좌표인 사인은 음수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얼마 시작? 1번 이렇게. 그치? 하나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다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3, 4, 5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굳이 또 유치하게 그래프 직각 삼각형 그리지 않고도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3점짜리 문제.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 실근이 바로 뭔데? 교점의 개수가 그것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게 바로 뭐다? 교점의 개수가 딱 몇 개가 되도록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구하라. 이건 뭐 막 그냥 막 엄청 전형적인 문제죠. 그죠? 이건 뭐 모든 문제집이 다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자? 좌변의 그래프 그리고 우변의 그래프 그리고 그렇지 두 점에서 만날 K값만 처리해 주시면 되는군요. 얘 그래프 그리셔. 어떻게 하면 돼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양수인 3차 함수. 기울기가 0인 X값 찾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미분한 거니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자.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니까 3과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 때 Y가 극대파 한번 찾아볼까요? 좌변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을 찾아라. 그럼 얼마의 시작?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3일 때 Y값도 찾아볼까요? 극소값 3을 대입하면 여러분 이게 날라가겠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가 뭔데? Y콜 마이너스 K라는 우변의 그래프가 몇 점에서 만나도록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니까 Y콜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생겨도 되고 Y콜 마이너스 K가 그치 이렇게 접해도 아 이럴 때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이럴 때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되거나 5가 되거나 그 얘기는 K는 마이너스 5가 되거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이 되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K는 27이 되면 된다. 따라서 K값 두 개를 찾았죠. 27과 5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아, 마이너스 5네요.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시작. 4번. 27에서 5를 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2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8번입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곱해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연달아 존재하는 이웃한 두 개 항의 부호가 서로 반대래. 그런데 등비수열이래. 무슨 뜻이야? 그렇지. 공비가 음수라는 뜻이죠. 매번 강조하는 이야기.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양수면 평생 부호가 바뀌지 않고요. 공비가 음수면 계속 바뀌죠.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짝수 번째, 홀수 번째 계속 번갈아가면서 양수, 음수, 양수, 음수가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이웃타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항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아 공비가 음수라는 얘기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공비만 알면 끝나요. 왜? 여섯 번째 항에서 세 칸 차이고 여섯 번째 항에서 다섯 칸 차이가 되는 거니까 아 16에다가 얘는 뭘 더 곱하면 돼요? R3제곱. 얘는 뭘 더 곱하면 돼? R5제곱. 그러니까 여기다 R3제곱 곱한 거랑 R5제곱 곱한 거를 더하시오 이런 얘기니까 R3제곱 더하기 R5제곱.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기 위해서는 공비를 찾아야 되고 공비를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 어떻게 찾으면 돼요? 2 곱하기. A8은 뭐야? 여섯 번째 항에서 두 칸 움직였으니까 아 여섯 번째 항 16에서 공비를 두 번 곱했네요. 마이너스 3H7인데요. H7은 뭐야? 그렇지 똑같이 여섯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보면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여섯 번째 항 16에다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서 최종적인 우변 32가 된다 이 뜻입니다. 보자마자 16과 32가 보여요. 양변을 그렇지 16으로 나눠주시면 좌변은 2R제곱 마이너스 3R이 되고 우변에 있었던 2를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될 테니까요. 1은 2, 1은 2, 마이너스 플러스 아 따라서 공비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인데 공비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2는 불가능한 곳이자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구나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내겠습니다. 16에 대해서 여러분 R3제곱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할까? 1 플러스 R제곱 이렇게 가시고 R3제곱이라는 건 뭐니까? 얘를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아 결국 16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R제곱이 얼만데요? 4분의 1이요. 4분의 1 더하기 1은 얼만데요? 4분의 5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와 4를 약분하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1번이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치?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등비수열 처리하는 거. 우리 등차 등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최근에는 등비수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잘 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9번 4점짜리 문제입니다. f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래요. 얘가 fx니까 여기다가 a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 여기다가 a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 그게 바로 fx 플러스 a라는 함수잖아, 그치? 그 함수가 y축 왼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y축 오른쪽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어? 아, f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이라는 이 함수 얘기하는 거야. 했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그랬으니까. 아, 이건 보지 말고 그냥. 아,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붙이면 뭐가 나와? 좌극한 값 겸. 아, 좌극한 값이 나오고. 얘다 리미트 붙이면 좌극한 값 겸 함수 값이 나와요. 각각 접합 지점이 아닌 0이 아닌 부분에서는 x에 관한 2차 함수, 4차 함수니까 어차피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접합 지점인 0에서만 연속이면 돼요.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x는 0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a 2분의 1이 제곱. 이게 바로 0에서의 좌극한 값. 여기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할 때 붙이면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게 우극한 값 겸 함수값. 이게 뭐 하시면 된다? 시작. 같으면 된다. a 제곱은 완전 제곱실에 사라지고요. 1차항만 보실까요? 여기 6a, 여기는 마이너스 a. 넘어가면 시작. 7a, 상수항은 좌변으로 넘길까요? 4분의 1, 여기는 9. 9를 살짝 넘기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다. 이거 뭐 이렇게 복잡, 아우. 왜 굳이? 성격이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4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35. 응? 마이너스 4분의 35. 양변을 뭘로 나누면 돼요? 7로 나누면 되니까 최종적인 A값이 마이너스 4분의 5. 깜짝 놀랐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3번.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4점짜리 문제.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 외접원의 넓이를 가르쳤다. 그 얘기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라지 R이라고 표현해. 그게 3이라는 얘기네. 파이 R 제곱한 게 바로 9파이니까 반지름 제곱한 데 파이 붙인 게 9파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3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인 거야. 여기까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면 보통 이걸 뭐라고 불러요? small A. 얘를 뭐라고 불러요? small B. 얘를 뭐라고 불러? small C라고 부르는데 이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시작. 3이다. 얘는 사인 법칙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지.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에다가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두 배 라지야. 6과 같다. 그게 바로 사인 법칙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구하고 싶어? 맞아. 얘를 통해서 뭘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세 변의 길이만 알면 그치.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사인 끼인각 처리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길이를 하나도 안 가르쳐줬다라는 거지. 그런데 첫 번째는 뭐를 가리키느냐? 각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우리 사인 법칙에서, 야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사인 법칙의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첫 번째 용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과 각, 또 하나는 외접원에 언급 있을 때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예전에는 뭐 분자입이, 분모입이 이런 것도 나왔지만 지금은 각의 크기를 변의 길이로 바꿀 때 쓴다. 기억나요? 어떤 삼각형인가 물어볼 때 많이 사용했었던 거. 각의 크기를 변의 길이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뭐였어?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에다가 사인 붙임으로 선언하는 것은 두 배의 라지 R. 여기에서 이 대각선 길이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배의 라지 R분의 A가 바로 시작. 사인 A다. 그러니까 이게 각을 변의 길이. 얘는 반지름의 길이, 얘는 변의 길이. 각을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게 또 이런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 e r분의 small a라고 쓸 수 있고 sin b는 e 라지 r분의 small b라고 쓸 수 있어. 거기다가 세 배 한 거와 거기다가 두 배 한 거가 같다라는 것은 뭐냐? 양변의 er을 곱해버리면 결국 a와 b의 아 비율이 시작 2대 3. 아, 얘와 얘 비율이 이게 2대 3이라는 얘기야. 2대 3. 길이를 안 가르쳐주고 비율을 가르쳐줬네요. 2대 3. 우리 비례식은 K로 많이 놓으니까 얘를 2K, 얘를 3K라고 놓자. 더군다나 조건 하나가 더 있어. 뭔데? 두 번째 조건. 코사인과 코사인의 각을 합치려면 B와 C를 합해서 360도가 돼도 값은 같지만 어차피 A, B, C 다 합쳐서 180도밖에 안 되는 삼각형 문제니까 여기서는 뭐밖에 없다. 시작. B와 C가 값이 같은. 아니 두 각이 같은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밑까지 서로 같은다. 시작. 리듬면 삼각형.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따라서 얘가 3K면 얘도 시작. 3K가 되는구나. 끝났네. 여기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 세변의 기의 비율을 아니까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지. 아, 여러분, 그래서 코사인 값 얘를 라지 A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래? 아니 근데 세타라고 그냥 쓰겠어.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지. 왜? K는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세변과 한가의 관계식 중에서 어차피 K는 맨 마지막에 사라진다고 약분해서 해볼까요? 세타와 이웃한 두 변의 길이 시작. 3K 또 뭐야 시작. 3K 분자는 각각을 제곱에 더하라 그랬으니까 9K 제곱 더하기 9K 제곱 빼기 나머지 현놈 제곱 2K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18K의 제곱 14K의 제곱 K 제곱 K 제곱 약분하면 시작. 18분의 14 얼마야? 이 구매치냐.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코사인 세타를 할 수 있어. 그럼으로써 뭐도 할 수 있냐? 사인 세타도 할 수 있어. 왜? 코사인 세타가 9분의 7이라는 얘기는 이번의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해서 81에서 49 빼면 되니까. 아니 이거 어려워 또 이게. 80에서 49 빼면 얼마야? 8 얼마가 되니? 38 루트 38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요? 빼면 아니 이거 38 같은 32가 나와. 그래서 4루트가 나와.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얼마다? 9분의 4. 아, 사인 세타가 9분의 4루트가 나왔구나. 그럼 끝났지 뭐. 최종적인 답은 뭐야? 아, K만 찾을 수 있다면 2분의 1 두 변의 길이의 곱 곱하기 사인 세타만 처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K만 알면 된다. 그 K를 어디서 한다? 맞아요.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잖아? 한 변의 길이 2K를 아,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 사인 세타 9분의 4루트 2로 나눈 것이 2배라지야 시작 6이니까 여기에서 K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따라서 아우 이게 진짜 따라서 K는 이렇게 곱한 거와 같으니까 따라서 K는 얼마다? 시작 K는 이렇게 곱하면 3분의 4루트야. 따라서 K가 3분의 4루트이면 3K는 얼마예요? 아, 4루트이라니 여기도 뭐라는 얘기니까 아 4루트이라는 얘기니까 이제 진짜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왜 저번에? 아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의 곱 4루트2의 제곱 3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얼마 나왔다? 9분의 4 루트 2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9분의 64 루트 2가 바로 삼각형 그치 ABC의 넓이가 된다라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치?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4점짜리 문제.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원점을 지나는 3차함수 fx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이거 너무 많이 봤어. 이거 뭐야? x대신 a를 대입하면 분모가 0 나오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 얘기는 fa-1이 0이니까 시작. 아 함수 fx가 3차함수 fx가 a,1을 지난다는 얘기고 여기서 다시 1 대신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fa를 집어넣자마자 얘는 무슨 정보로 바뀌어? 그렇지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니까 순간 변화의 f'a 값이 나오는 거죠. 아 접선의 기울기도 알아요. 여러분 끝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교점으로 함수 추론 2! 많이 했잖아. 아 이 3차함수는 접하는 거야. 뭐랑? a,1에서의 접성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얘기거든요. a,1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3이라는 것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왜? 기울기가 3이고 a,1을 지나는 거니까 x-a+1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됐어요? 이 봐봐. 그 점에서 이 접선의 y절편이 4다. 그 얘기는 이 0,4를 지난다는 얘기지. y절편을 좌표로 표현하면
0,4니까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넘어가면 3은 마이너스 3A가 돼서 아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시작.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러면 끝났어. 쌤 A를 알고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거든. 정계에서 쓰면 3X 플러스 4거든. 헉! 근데 뭐가 좋습니까? 야 함수 추론을 할 때 이 접선과의 교점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시작. A가 마이너스 1 났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 교점으로 함수 추론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왜? 접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은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그냥 X 플러스 A라고 놓고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라고 했으며 얘가 X축과의 교점이라면 끝나겠지만 뭐와의 교점이니까 얘와의 교점이니까 맨 마지막에 그치? 그놈을 추가시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함수 추론 2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몇 개밖에 없어. 그래요. 아, 얘 또 A라고 쓰면 안 되지. 아, 나 진짜 또 A를 썼었는데 또 A라고 또 진짜 미치겠네 내가. A는 여기 써먹었으니까 A라고 쓰지 말고 K라고 쓸게요. 미지수는 K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조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아 원점을 지난댔구나. 원점을 지나니까 X대신 0 대입하면 Y값이 0 되겠구나.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함수 추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FX 완벽하게 찾았고 F1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X 대신 1만 대입하면 끝이다. 4 곱하기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1 대입하니까 더하기 7, 마이너스 12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최종적인 답 몇 번 시작? 5번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아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12번 4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 y 골 1-2의 마이너스 x제곱 위에 13면에 있는 이 a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하고 교점을 b라고 하고 얘를 x축에 평행한 접선을 직선을 그리고 교점을 c라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설명을 자르르르 하고 있고요. 이 2차, 아 2차 된다. 지수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고 여기도 지수함수의 식이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어진 조건은 딱 하나야. 뭐야? AB의 길이가 ECD의 길이와 같다. 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뭐하다 시작? 같다라는 걸 가르쳐줬어. 여러분, 이 길이 구하려면 어느 한 X값에서 여기에서 이걸 뺀 거니까 여기에 Y값에서 여기 Y값 뺀 거고 얘도 다르지 않죠. 여기에 y값, 위에 그래프의 y값에서 아래 그래프의 y값 뺀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여기서 이걸 빼면 2의 x제곱인데 이놈을 뺐으니까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이런 패턴이 나오거든. 여기서 이걸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좌표만 집어넣으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얘를 a라고 잡으면 이 길이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a만 대입하시면 되니까 2의 a제곱,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으실 수 있고요. 됐지? 그 다음에 이 길이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길 B라고 봐요. B라고 봐요. 이 점의 X좌표를 B라고 보면 2의 B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됐어?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맞아요.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 두 개 더하시면 되고 높이의 길이는 각각 지금 A와 B로 표현했으니까 이 길이만 알면 되는데 이 길이는 뭐야? a-b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무슨 값과 무슨 값 찾으면 집에 갈 수 있어? a값과 b값 찾으면 왜? 밑변의 길이 높이가 각각 다 a와 b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a값과 b값만 찾으면 끝나네. 식 두 개만 찾으면 되네. 그 중에서 식 하나는 여기 있네. 하나만 더 찾으면 되네. 이 얘기야. 하나는 뭘까? 그렇지 y값이 같다. 이 함수에서 x가 a일 때 y값과 이 함수에서 x가 b일 때 y값이 같다. 그래서 식 두 개 나오네요. 이건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다 두 배하면 얘가 된다. 또 하나는 y값이 서로 같다. 식 두 개를 연립 방식을 풀면 a값과 b값 찾아서 답 쓰는 단순 계산 문제. 야, 이거 평가원 오랜만에 냈어요. 어? 단순 계산 문제를 평가원에서 야, 니네 계산 잘해? 이거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계산 과정이 조금 지저분하지. 왜? 이거 지수함수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이런 거 계산 연습을 한번 해보자.
식두 개 세울게요. 예, 두 배는 얘랑 같다. 얘를 두 배 하면 시작. 두 배에 대해서 2의 b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은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식 하나 더. 뭔데? 이 함수에서 x가 a일 때 y값과 x가 a일 때 y값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마이너스 a제곱과 이 함수에서 x가 b일 때 y값은 x가 b일 때 y값은 서로 같다. 여기에서 뭐 찾으면 된다고? 연립해서 a와 b값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요? 생김새가 비슷하죠 지금 다. 얘는 얘 역수고 얘도 얘 역수고 얘를 또 a로 바꿀 수가 있네. 그럼 일단은 한 문자로 바꾸는 게 우선이니까 2의 b제곱 이놈 대신 얘를 고스란히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두 배에 대해서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됐고 얘는 그놈의 역수니까 얘 역수라는 얘기는 이거 아니야.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 그치. 거기에서 1 뺀 거 이퀄 우면은 뭐 그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a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낸 거예요. 아직까지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쩔까.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나 이렇게 풀고 싶거든. 이거를 여러분 아 이거 지수 로그 할 때도 많이 했었네. 얘를 t라고 넣으면 얘는 뭐야. 그거 역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t분의 1 얘는 마찬가지로 시작 t분의 1 근데 얘 또 t분의 1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얘를 갯대접에서 했었던 좀 방법 뭐야 2의 a제곱을 똑같이 한번 곱해보자고 갯대접에서도 했었어 여기다가 2의 a제곱을 곱하고 동시에 여기다 2의 a제곱을 곱하면 양수를 동시에 곱했으니까 식값에 변화가 없어 분모에다 2의 a제곱 곱하면 얘 2의 a제곱 얘다 곱하면 1 여기는 2의 a제곱 그래서 아 2의 a제곱 마이너스 1분의 그렇지 2의 a제곱 그럼 이거 다 t분의 1 그러면 좀 식이 간단해지지 않을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도 사라지고 결국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 내가 t분의 1이니까 전개해 시작 마이너스 t분의 2 또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t-1분의 t 거기에 2가 있으니까 t-1분의 2t 아 우면은 시작 t t분의 1 마이너스 1 어떻게 하자? 양변에 t t-1을 곱하자 tt-1 여기다가도 tt 아니 양변에 t에 t-1을 곱하자고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라도 곱해서 분수해서 탈출하자 t에 t-1을 여기다 곱하면 t-1만 더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대해서 t-1을 이렇게 되고 t만 더 곱하면 되니까 더하기 2t에 대해서 제곱이 되고 아 우면은요 t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t t-1을 곱하는 거고 t t-1을 곱해보면 t-1만 생길 거고 여기다 t t-1을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t에 관한 몇차 방정식 시작 3차 방정식이 됐어요 되게 복잡하네요 계산 문제였습니다 t에 세제곱 하나밖에 없지 우면에 그지 있니 또 없잖아 그 다음에 2창 찾아볼게요 자, 좌우변에 있었던 2창은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인데 얘가 또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t제곱으로 바뀌고요 1창 우변에 기존에 있었던 1창은 t 더하기 t니까 2t인데 마이너스 2t 넘어가거든 플러스 4t 이렇게 되고요 이제 상수항만 남았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 사라져요 여기는 상수항 있어요? 2가 있어요 그것만 넘어가면 최종적인 상수항이 된 거니까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 됩니까?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어요? 됐지.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얼마고 시작. 2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게 기존에 마이너스 1 있잖아. 오씨, 이거 마이너스 3인 것 같은데요, 그죠? 마이너스 3, 미안합니다. 다시요. 우면에 상수항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여기에 2가 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3에서 T값을 찾아주시면 되죠. 어떻게 되겠니? 야, 씨. 이거는 뭐 후보가 이거 인수정리 공부하면서 고1 때 공부했지만 후보는 1과 3밖에 없으니까 1은 아니잖아요. 3 정도 한번 대입해보세요.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4, 36 더하기 12, 마이너스 3. 이거 0 나오네요. 이게 마이너스 99, 이게 9니까. 아, 3이구나. 그치? 끝까지 정리하려면 t-3에 대해서, 그치? t-3에 대해서 여기는 t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구하는 방법은 1차식으로 나는 몫이니까 조립 제법을 이용해도 되고 이럴 때는 간단하게 그냥 뭐 해도 된다 그랬어 계속 비교해도 돼요 여기 무조건 t제곱일 거 아니에요 최고창이 t세제곱이니까 상수항 이용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1창만 더 찾으면 되는데 그렇지 얘를 이용하거나 얘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어
조립제법으로 가도 돼? 좋아하는 사람은 이창이 마이너스 4t제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제곱이니까 아 마이너스 4t제곱이 되려면 가운데는 마이너스 t일 수밖에 없다. 얘가 0 또는 얘가 0인데 여기서 당연히 허근 나오니까 t값, 실수인 t값은 뭐밖에 없다? 3! 단단! 정말 씨. 다시 여기 봐, 이게 씨. 아, 나 진짜. 아, 뭐 계산하는 걸 이렇게 좋아해. 어? 어. 아, 이제 지워버리자. 아우. T값 얼마 나왔어요? 3이야. T가 3 나왔어요. T가 뭔데요? 이 A제곱인데요. 어. 따라서 얘가 3이야. 3 빼기 1은 2인데 더하기 3분의 1이야. 그럼 얼마야? 3분의 7. 길이 이제 구하면 되잖아. 2의 b제곱 뭐예요? 얘가 3분의 1이잖아요. 2의 a제곱이 3이었으니까. 1만 3분의 2, 3분의 2. 아, 얘 3분의 2야? 아, 그거 역수는 2분의 3이겠지. 얘는 3분의 2, 얘는 2분의 3. 2분의 3 빼기 1은 2분의 1. 두 개 더하면 6분의 7. 아, 이 길이 6분의 7. 6분의 7. 이 길이 6분의 7. 이 길이는 7분의 3. a에서 b 뺐대. a 얼마 했다고? 3. b는 얼마 했다고? 아, 또 까먹었어요. 3분의 2네요. 어. 여기도 이게 아니지. 야, 이 사람아. 어? 이 A제곱이 3인데 N 얼마야 시작?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마이너스 3분의 2. 아니지. 그건 이게 B제곱이지. 이게 또 B고 하는 거잖아. 아, 나 진짜. 3분의 2. 2의 b제곱이 3분의 2. 아 진짜 다시 얘기해봐. 시작. 단순 계산. 아 나 진짜 내가 진짜 이건 진짜 되게 제일 어렵네. 씨. b는 시작. 로그에 대해서 2의 3분의 2. 그거는 다른 말로 1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네요. 그치? 왜? 위에 거 마이너스 아래 거 처리하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그게 b야. 그걸 빼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시작. 두 배에 대해서 로그 2의 3 빼기 1. 됐어? 아. 두 배에 대해서 로그 2의 3 빼기 1. 아, 객관식은 보기 복. 어우, 역시 보기도 복잡해. 따라서 최종적인 답만 쓰면 이제 집에 갑니다. 아. 최종적인 답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더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까지는 공통이잖아요. 그럼 나 같으면 이렇게 끌어내겠어. 그런 다음에 아, 높이 더하기 높이만 처리하시면 되니까 6분의 이거는 두 배 해주면 되니까 14 더하기 7 21 이렇게 처리하죠. 3 7에 21 3 2 6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전개하면 로그 2의 3인데 2분의 7 곱하니까 2분의 7 로그 2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를 곱하는 게 마이너스 4분의 7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나쁘다. 야 이건 야 이건 나쁘다. 어? 반댈세. 어? 이투수랑 상관이 없는 정승재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나는 반댈세. 뭐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서를 약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문제였어. 그치? 안 그래도 인생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그 다 성숙하게 자라지도 못한 새싹들에게 매우 불안함을 주는 저같이 좀 불안, 긴장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무서웠었던 12번 문제. 저는 반대였어요. 완전히 반대하고 싶은 문제였습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 3차 곡선 기함수. 뭐 기함수 이런 것도 보여요? 하도 막 많이 하니까 그치. 어. 원점 대칭 함수가 되고요. 아, 이렇게 됐대요. 근데 원점 대칭은 뭐 이용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B-A가 3분의 2일 때 각각 부분의 넓이가 A와 B고 뭘 구하래요? 상수 M의 값을 구하는 거구나. 이게 뭐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보여?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문제는 뭐 한꺼번에 적분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적분하면 이쪽에 빼는 순서가 바뀌잖아. 넓이 구할 때는 그치. 이거를 A 구하고 B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마이너스 A와 B니까 B
B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에 거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뺀 거를 다시 봐봐. 4분의 1 X에 대해서 3제곱 더하기 2분의 1 X. 3차 함수에서 1차 함수. 아, 뺀 거를 한 방에 0부터 2까지 적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겠니? 그렇지. 0부터 교점까지 적분한 거랑 교점부터 끝까지 적분한 거를 합일 텐데, 그 중에서 0부터 교점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3차에서 1차 뺀 걸 적분했으니까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뺀 걸 적분한 거거든.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뺀 거 적분하면 정확하게 넓이 A가 나오겠지만 거꾸로 밑에 거에서 위에 거 적분한 거니까 아, 마이너스 A가 나온다고. 뭐가?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놈을 적분하면. 그리고 교점부터 2까지 적분하면 제대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거를 적분했으니까 실제 넓이 얼마가 나와? B가 나와. 근데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게 3분의 2다. 여기서 M 구하라. 야, 이건 4점짜리 치고 되게 허무하다. B-1 이게 뭐라고요? 3분의 2일 때 M 구하라. 그럼 여러분 이게 3분의 2일 때 M 구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 무슨 문제? 적분 문제. M이 포함되어 있는 이 피적분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라는 적분 문제가 되네요. 여러분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X에 대해서 4제곱 나누기 4인데 4가 있으니까 16, 그치? 분모에 4가 있으니까 X제곱 나누기 2인데 이것도 4가 되겠네요. X에 대해서 제곱. 얘는 마이너스 M에 대해서 X에 제곱 나누기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윗끝 대입에서 아랫끝 대입 빼주면 되고 윗끝 대입하면 2를 대입하니까 16분의 16, 1. 2를 대입하면 4분의 4, 1. 오우, 좋은데? 마이너스 2M, 그치?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아랫끝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요. 여기가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다. 2 빼기 4니까 좌변에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우변으로 살짝 넘기면 플러스 2가 돼서 3분의 8이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N값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최종적인 답은 3번. 이렇게 적분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문제예요. 신유형. 이제 이게 지금은 뭐 신유형이라기보다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문제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수 문제랑은 조금 또 약간의 또 차이가 있고, 그죠? 뭐 2의 거듭제곱 뭐 이런 패턴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얘가 양수가 되래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아, 로그가 나왔으니까 일단 무슨 조건 시작? 진두 조건부터 시작하라. 진두 조건 첫 번째는 뭐야? 얘가 양수여야 된다. 아, 이것만 알맹이가 양수면 어차피 루트는 양수가 보장돼 있으니까 알맹이만 양수면 돼요. 알맹이가 0이면 전체가 0 돼서 안 돼요. 알맹이가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시작. 양수여야 되고 또 하나 얘도 75 마이너스 kn 얘도 양수여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진수 조건. 마지막은 이 값이 양수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걸 뺀 거. 어머, 로그끼리 뺄 때는 진수끼리 나누면 되는데 밑이 서로 다르니까 뭐 하면 돼요? 그렇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밑과 진수를 동시에 제곱하자. 이거 제곱하면 얘가 4가 되고 제곱하니까 루트만 벗겨지면 돼요. 루트만 지우면 되지. 그럼 얘도 밑이 4인 로그, 얘도 밑이 4인 로그니까 밑이 4인 로그를 한 방에 쓰자면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 분자에다가 뭘 쓰고요?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 밑에는 75 마이너스 kn 이렇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밑이 1보다 크니까 아, 진수도 1보다 커야지만 양수가 되죠. 밑과 진수가 같은 동네에 있으면 양수예요. 다른 동네에 있으면 음수고요. 같은 동네 무슨 말이야? 1보다 큰 동네, 1보다 작은 동네를 두 가지 동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성격 1에 따라 달라져요. 얘가 1보다 크니까 얘들 왜 그래요? 아야, 밑이 4인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1보다 크면 양수, 1보다 작으면 음수. 아, 얘가 1보다 커야지만 로그 값이 양수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또 알아두세요. 아니, 여기 로그가 있잖아. 얘가 양수, 무슨 뜻이야? 두 개가 같은 성격, 음수는 다른 성격.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러면 양수.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양수가 돼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요. 0을 밑이
4인용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밑이 서로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도만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 어떻게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구. 어차피 75-KN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면의 예를 곱해도 부등호 항이 바뀌지 않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뭐야 시작. 75-KN보다 그다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일 때 시작. 12개가 되도록 자연수 K를 구하라. 이걸 만족시키는 N이 12개가 된. 그럼 N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간단하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어? 얘도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뭘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대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N에 관한 2차 함수, 1차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K이고 Y절편이 75인 1차 함수, 이렇게 N이 X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얘는 최고 창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2차 함수도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1차 함수도 X축, 정확히 얘기하면 N축이겠지, N축. N이 X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이씨, 얘들아, 이 2차 함수가 흔히 얘기하는 X축,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N축, 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1차 함수도 X축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더 위에 있는 범위가, 그 범위가 모두 만족시키는 최종적인 N의 범위인데, 그 안에 12개만 존재하도록 K는 어떻게 생겨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거의 처음 보잖아.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를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가시면 돼요. 뭘로 가시면 돼요? 기하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조금 전처럼 두 개 모두 다 X축 위에 있고 N축 위에 있고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하면 되고, 아니면 따라해봐. 평가원은 자상하다. 시작.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데 인수분해가 돼. 와. 인수분해가 돼. 야, 그 얘기는 그냥 대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어차피 그래프 그리려고 해도 인수분해 해주는 게 좋으니까. 아, 인수분해 해볼게요. 마이너스로 한번 끌어내볼까요? 마이너스 끌어내면 N 제곱. 이게 힘들어. 양면 마이너스 곱하는 게 낫지. N제곱 마이너스 10N 아우 마이너스 75. 얘가 0보다 작다. 괜찮아요? 그냥 N에 관한 2차 분수 풀자고. 그럼 15 곱하기 3 아니에요? 15 곱하기 3은 45지. 어머 75네요. 그럼 이게 25 곱하기 3이네요. 25 곱하기 3. 그죠? 25 곱하기 3이면 얘가 5, 25잖아. 그럼 15 곱하기 5가 되겠네. 차가 10이니까, 그치? 15 곱하기 5가 되네요. 좋아요. 15 곱하기 5. 15 곱하기 5니까 N 마이너스 15. N 플러스 5 이렇게 돼. 얘가 0보다 작다. 얘는 어차피 양수잖아. N이 자연수니까. 양수로 나눠도 분해만 바뀌지 않아.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N은 뭐보다 작다? 시작. 15보다 작다. 나와! 별거 아니야. 15보다 작대. 괜찮은데? 이거는 N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K로 나누면 K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K는 뭐보다 작다? N은 뭐보다 작다? K는 어차피 자연수니까 양수로 나눴으니까. K분의 75보다 작대 이거야! 세 번째는요. 75, 75 날라가죠. 그러면 모든 항에 다 N이 들어있는데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N으로 나눠도 돼요. 그럼 N은 작다. 뭐보다? 시작. 10 플러스 K보다 작아. 얘를 다 만족하면 자연수가 12개래. 여러분 N은 어차피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얘만 만족하는 거는 14개거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쭉 나가서. 언젠가는 12가 나타날 거고 13이 나타날 거고 14가 나타날 거고 15가 나타날 텐데 어차피 얘는 자연수니까 여기 14개 있거든. 근데 잘 들어봐요.
얘네들이 다 작다잖아. 이게 한 방향이라서 너무 쉬워, 이 문제는. 다 작다 해서 12개로 바뀌어야 돼. 여긴 14개였는데. 그럼 얘가 바꾸거나 얘가 바꿔야지. 12개 되려면 어디 있으면 돼요? 이 경계라는 K분의 75 또는 10분의 K가 어디에 있으면 돼요? 아, 이 12와 13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K분의 75가 여기에 있거나 10 플러스 K가 여기에 있을 때 이놈으로 인해서 12개로 바뀌거나 이놈으로 인해서 12개가 될 거라는 말이야. 그때 나머지 한 놈이 12개가 유지되도록 만드는지만 확인하면 대수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볼까? 맞아요. K분의 75가 어디에 있으면 돼? 얘는 어차피 부동호 뚫려 있으니까 12가 딱 되면 안 되지. 왜? 그럼 12가 빠지니까 11개로 바뀌어. 1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13은 돼도 되겠지. 반대니까. 그치? 아! K분의 75가 12보다는 커야 되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식 하나 나오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아, 됐어요? 두 번째는 뭐야? 맞아요. 얘로 인해서 이놈이 어디 있을 때? 10 플러스 K가 여기 있을 때 12개로 바뀔 수도 있겠지. 그 얘기는 마찬가지로 10 플러스 K가 12와 13 사이에 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쉽다. 이거 먼저 풀자. 양변에 10을 빼면 시작. 2보다 크고 3보다 작구나. 아, 이럴 때는 K값이 얼마나 시작? 3이 나와. 그러면 얘로 인해서 K값이 3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그런데 얘로 인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K값이 3을 여기다 대입하면 3, 2, 6, 3, 5, 10, 25보다 작다니까 이거를 추가한다 그래도 몇 개가 돼요, 시작? 아! 12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K콜 3은 문제에서 적합한 K값이다. 두 번째, 여기에서 K를 구해보자. 양면의 K를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도만 바뀌지 않아요. 왜? K가 뭐니까? 자연수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K의 범위를 만들어봐. 자, K는 뭐보다 작다? 시작. 12분의 75보다 작다. 뭐보다? 시작. K는 크거나 같다. 13분의 75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얼만지를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나? 몇 점 작아가 나와? 5일로 6. 5점 자가자가 나오지. 5점 자가자가. 얘는 얼마나 와, 시작? 6개 하면 70이니까. 6점 자가자. 5점 자가자가보다 크거나 같고, 6점 자가자가보다 작다. 아, 따라서 K는 얼마나 시작? 6! 아. 그러면 K가 6일 때는 얘로 인해서 12개를 만족했는데, 나머지 얘를 보니까 K가 6일 때면 16보다 작다거든. 아, 그거를 포함해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가 되니까? 맞아요. 12개가 되니까 K가 6이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고 K가 3이어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죠. 따라서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6과 3을 더하시면 되니까 얼마 시작? 9가 된다. 이렇게 대수적으로도 풀 수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2차함수와 1차함수로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가 15번입니다. 최고창의 개수나 1인 3차 함수랑 상수 K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대. 함수 GX가 뭐냐면 3차 함수를 그대로 살려. 어디는? K의 오른쪽은. K가 어디인데 몰라. 그런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거든?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자면 아. K 오른쪽은 살리고 K 왼쪽은 기울기가 2인 직선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자, 첫 번째 조건.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면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연속이라는 조건까지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잘 들어봐. 접합 지점 K만 보면 되잖아. 3차함수, 1차함수 어차피 다 미분 가능하니까 K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연속 조건 먼저. 여기다 K 대입한 K값과 여기다 K 대입한 FK가 뭐 해야 돼, 시작? 같다라는 조건. 이게 바로 연속 조건. 미분 계수, 좌민 계수, 우민 계수 똑같다. 뾰족하지 않을 조건은 좌민 계수는 무조건 2니까 얘의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나옵니다, 시작? 2가 나옵니다, 이 뜻이라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잘 들어봐.
K를 기준으로 X 이퀄 K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갈리는데 K, K를 지난다 그랬거든. 그리고 전체적으로 증가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증가 파트가 되려면 K는 이 극소점의 X 좌표가 존재한다면 걔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증가 파트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이쪽 증가 파트 안에 있으면 안 돼. 왜? 전체적으로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감소 파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극소점의 X좌표보다 오른쪽이 존재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라고요. 딱 극소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가자고. 아, K, K를 지나고 이때 오른쪽은 살리고 살리고 왼쪽은 뭘로 바뀌어라. 그렇지.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한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되는 아마 어머머머머 어떻게 해? 이거네요. 얘가 Y콜 EX-K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좌뮤계수도 우뮤계수도 2가 돼서 자봐 요 FX의 3차함수에 요쪽 K보다 오른쪽은 그대로 따와서 요 노란색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시작? GX가 되는 거야. GX의 그래프 뭔지 알겠지 그지? 어. 야 여러분 이거 우리 당금질에서 이렇게 3차함수 추론하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 3차함수 4차함수 정말 이가 갈리도록 해봤으니까 여기까지 해석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야 오늘의 핵심 뭐야? 이거야. 자 여러분 이거를 해석하는 건 정말 많아. 제가 당금질에서 아래끝이 상수고 위끝이 X인 경우 미분효과 대입력 이용하는 대수적인 해석이 있고 또 뭐도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뭐 X부터 X 플러스 1까지 적분하는 거 기하적인 해석. 평가원 6월달에 재재작년에 나왔었던 그치 X부터 X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적분 자체로 기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또 뭐도 가석게 대수적인 해석이 가석한데 당금질에서 이런 것도 했었어. 아래까지 상수가 위끝이 X일 때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 경우 미분효과 대입력을 통해서 접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그래서 양변을 미분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러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얘를 새로운 함수로 놓고 얘를 새로운 함수로 놓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게 대수적인 미분 대입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방법보다 이 문제는 얘가 너무 명확한 양음의 관계잖아요. 뭐가요? 이 피적분 함수 얘를 바라보세요.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알맹이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태어나고 알맹이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태어나오니까 일부 구간에서는 0 나오고 일부 구간에서는 두 배로 살아있는 정말 기출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기출문제라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라는 건 완전 다른 새로운 냄새지만 표현은 기출에서 많이 봤었던 패턴이란 말이야. 익숙한 패턴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익숙한 패턴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지. 시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건 뭐냐? 알메가 양수면 그대로 태어나오니까 2차함수의 2배야. 0과 1을 0과 1을 T절편으로 하는 T에 관한 2차함수에서 알메가 양수면 얘가 그대로 살아나고 그대로 살아나면 기존에 있었던 거랑 한 번 더 하니까 두 배가 돼서 이렇게 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런데 알메가 음수면 다른 말로 0과 1 사이에 있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이놈은 어떻게 바뀌어요? 0으로 바뀌어요. 잘 봐봐. 잘 해석해야 된다. 야 이게 0으로 바뀌어.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봐. 이놈의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줄게요. 이놈의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면 집중하셔야 돼.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이게 이놈이야. 여기도 네모 칸을 이렇게 쓸게요. 그럼 봐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자, 0부터 모든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해야 돼. 0부터 시작해서 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차피 0이니까 얘는 만족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1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치? 왜? 0부터 1까지는 무조건 적분이니까 1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X가 1보다 큰 쪽에서는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무조건 양수라고. 얘가 무슨 수라고 시작? 양수가 된다고요. 양수. 그렇지. 그러면 적분 결과가 양수가 되려면 얘는 뭐 해야 됩니까? 얘도 양수해야 됩니다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 중간에 잠깐 음수가 되더라도 처음에 양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살짝 음수를 찍고 올라가더라도 모든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가 될 가능성이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고 해서 무조건 얘가 양수여야지만 적분 결과가 0보다 커나 같습니다는 잘못된 표현이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가 양수인 상태에서는 또 하나, 얘가 뭐라 그랬으니까? 증가라 그랬으니까. 증가라 그랬으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려면 시작할 때부터 양수로, 0보다 커나 같은 놈으로 출발해야 된다 이거야. 다시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여러분들아, 이거 해석이야. 잘 들어봐. 얘는 양수로 시작을 하잖아.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얘가 양수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왜? 나중에 양수로 시작하더라도 살짝 음수가 포함되더라도 처음에 양수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음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아버리면 모든 실수,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만족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양수하고 있어서 얘가 양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양수면서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얘가 양수가 되려면 음수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적분 결과물을 가질 것이다. X축 위쪽에 있으면 적분하면 뭐가 될 테니까? 양수가 될 테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실수가 그렇으니까 X가 1보다 클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X가 1보다 작을 때도 생각해 줘야 되거든. 그렇게 되면 역방향 적분이니까. 잘 보세요. 0부터 원래 0이었어. 0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얘는 뭐야? 또 마찬가지로 양수가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시작! 음수가 돼야 돼. 그래야지 X축 아래쪽에 있는 놈을 역방향으로 적분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돼. 얘가 증감수니까. 얘는 처음부터 뭐가 돼야 된다? 시작!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와, 미치겠다. 원래는 0부터 시작하는 건데 X가 0보다 클 때 정방향 적분을 생각해보면 1까지는 어차피 그대로 0이니까 됐고 1부터 시작하는데 1 오른쪽에서는 얘가 양수니까 양수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증감수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양수로 시작할 수밖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역방향 조건이니까 그
그래도 얘는 뭐야? 양수거든. 얘가 양수일 때 얘가 음수가 돼서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게 X축 아래쪽이니까 X축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역방향 적분하면 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양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가 증가함수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G라는 함수 보세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가만 하는 모습을 띄우니까 괜찮아? 밑에 것도 해석해볼까? 이번에는 얘를 또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윗줄 해석 끝. 윗줄 해석 끝. 자, 아랫줄도 기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요 네모에 들어가는 이놈의 그래프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2와 1이야. 마이너스 2와 1인데 알메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태어나서 오히려 뭐가 되고요? 똑같은 걸 뺐으니까 0이 되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1 바깥쪽은 0이 되고요. 이 안쪽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붙인 거에 다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두 배가 돼서 두 배가 되는데 마이너스까지 붙여버렸으니까 결국은 이런 패턴의 모습을 띌 것이다 라는 거지. 우와. 그렇다면 보세요. 자, 이번에는 3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3이 있습니다. 3보다 클 때는 어차피 얘는 만족합니다. 왜? 무조건 요 뒤쪽에 있는 이 함수가 0이니까 적분해봤자 0입니다. 그렇다면 3보다 왼쪽으로 갈 때가 문제인데 어차피 1까지 갈 때는 얘가 0이라서 상관없으니까 1을 기준으로 X가 1보다 왼쪽에 있을 때는 이놈 자체가 양수가 되니 역방향 적분에서는 얘는 뭐가 돼야 된다? 시작!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 GX가 음수가 돼야 된다 이 뜻이라고요. 1에서는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놈이 양수니까 아 얘가 지금 역방향 적분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보는 거야. 역방향 적분이라서 이 전체가 음수가 돼야 된다. 얘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 증감수인 GX가 뭐 해야 되겠다 시작. 음수가 되어야지만 말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지. 괜찮아요? 어차피 이 얘기는 이 얘기랑 같으니까 이 두 개를 언제나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럼 해석해보세요. 뭐예요? 1보다 오른쪽에서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왼쪽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1일 때 무슨 절편이 돼야 돼? X절편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죠. 1 오른쪽에서는 항상 위에 있고 1 왼쪽에서는 항상 아래쪽에 있는 증가함수의 모양이 되려면 결국 1,0을 지나야 된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작할 때의 1에서의 함수값 G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역방향으로 시작할 때 1에서의 함수값 G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G1은 얼마야 된다? 시작! 0이어야 된다. 아! 결국 이 노란색에 이 X절편이 하나 나올 텐데 그 유일한 X절편이 뭐가 된다? 시작! 1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에서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야. X절편이 1이구나. 그럼 잘 보세요. 잘 봐요. X절편이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만약에 1이라면 잘 보세요. 여기가 X절편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될 수 없다. 왜? K는 뭐라 그랬으니까 시작. 0보다 커나 같다 그랬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Y값 K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불가능해. 또 여기가 X절편, 여기가 1? 그것도 불가능하지. 왜? 여기가 X축이면 K가 지금 1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K가 0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무슨 데서 불가능해. 그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 이 직선 파트에 X절편이 1이 발생하겠구나. 괜찮아요? 아,
무슨 파티에? 직선 파트에서 X절편이 1이 발생하겠구나. 와우! 1,0을 1,0을 만족하겠구나. 따라서 K는 얼마구나. 시작! 2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야. 아, 얘가 2,2라는 점이었고 이 직선 파트는 y콜 2x 마이너스 2였고 얘는 3차 함수의 일부분이다 라는 거야. k가 2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작 g3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런데 g3은 x가 3이라는 것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서 3차 함수 파트라니까 결국은 시작 3차 함수 f3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구나.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당금질 시간에 추앙용 집중공략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f3을 구하라야 f3의 최소값을 구하라요. f3의 최소값을 구하라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함수 fx는 완벽한 추론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3차 함수 fx가 여러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라 그랬지? 3차 함수 fx를 추론하더라도 미지수 하나는 여전히 해결을 못해서 그 미지수에 대한 새로운 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우리가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던 아니면 여러 개의 fx가 발생하던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현재 3차 함수 그것도 최고 차이 대수가 1인 3차 함수를 추론하는 이 3차 함수를 추론하는 정보는 무엇이냐? 맞아요. 2,2를 지난다는 것과 미분 가능하려면 f'2가 시작 2라는 것 그 얘기를 다른 말로 고치면 시작 x=2에서 얘랑 뭐 한다는 것이 시작 접한다는 것! 아 이거 많이 했었잖아. 아니 한 점과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 때라는 이야기로 우리 아까 했었던 거 x=2에서 접순의 방정식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얘랑 2에서 접하니까 2라는 실근을 갖겠다. 아 따라서 x-2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차 함수니까 x에 관한 1차 인수가 하나 더 발생할 것이고 최고 차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며 X축과의 교점이면 끝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시작 이 접성과의 교점이니까 거기다 뭘 추가하시면 2X-2를 추가하면 이것이 문제에서 제시된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추론한 결과야. 현재까지는 여기야. 그랬더니 뭐가 발생했어? 맞아요. 미지수 하나를 여전히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견됐었다라는 얘기지. F3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시작. F3의 최소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였습니까? 그럼 끝났네요. F3이 뭔데요? 얘는 1이고. A 플러스 3 더하기 4. 시작. 7 플러스 A의 시작.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어? 그러면 A의 범위가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여러분 문제에서 제시한 3차 함수의 정보를 써서 추론은 여기까지 했는데 A의 범위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까? Yes. 왜? 아직 여기에 주입시키지 않은 남아있는 정보가 있어. 뭐야? 이 뒤에는 계속 증가 함수가 되라는 얘기. 이 뒤에는 계속 증가함수가 되라는 얘기. 그 얘기는 x가 2보다 커라 같은 범위에서 f'x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이 이야기를 아직 여기다가는 주입시키지 않았어. 아, 이 이야기 때문에 a의 범위가 발생이 될 거고 그걸 통해서 a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7을 더하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구나. 이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미분하겠어요. FMX 시작.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2x 미분하니까 2. 2x 제곱 x의 제곱이니까 시작. 3x의 제곱. 1창은 마이너스 4 플러스 2a. 여기서 1창은 마이너스 4x. 그러면 2a 마이너스 8이니까 2로 끌어내면 a 마이너스 4에 대해서 x. 상수항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2. 6, 4 더하기 2. 6 마이너스 4a. 얘가 뭔데? f'x 잘 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증가해야 돼. 그 얘기는 뭐야? f'x인 이 2차 함수가 이 2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내가 여러분 고1 때 미분의 시작은 여기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를 맨날 외웠던 애들은 생각이라는 거를 못 해봤었던 친구들은 여기서 또 막혀. 이게 뭐지 도대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x축과 만나야 된다는 뜻이거든. 이 2차 함수가 만약에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지. 항상 양수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 또는 이건데, 첫 번째는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무조건 성립해야지. 왜?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지면 항상 떠 있거나 접할 테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한해서 이럴 때는 오케이고 무조건 가능하고, 이럴 때는 2가 어디 있으란 얘기야? 여기 또는 오른쪽에 있으란 얘기야. 그네 분리. 그네 분리 기억나? 이 나쁜 사람들아, 내가 이거 외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 하나씩 다 생각해 달라 그랬잖아. 뭐만 보면 되겠니? 2에서의 함수값이, 어차피 판별식은 여기 처리했으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하나는 시작. 여기서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으니 2가 오른쪽에 있다는 의미에서 꼭지점의 x좌표, 대칭축이라 그러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놈. 얼마야? 시작. 약분하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2. 아, 꼭지점의 x좌표가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도 이 식은 만족하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도 저 식은 만족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판별식을 체크하겠습니다. 와우, 4분의 D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판별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A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A시. 3배에 대해서 6 마이너스 4A. 아, 얘가 바로 판별식이구나. 다시 한번 써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A니까 플러스 4A. 마이너스 18 플러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예요. 자, 보세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언제나 성립해. 자, 보기를 봤더니 루트 6이 들어있지. 루트 6 여기서 나오잖아. 현재까지 잘 왔다는 뜻이야. 인수분해 안 된다고 흥분할 필요가 없어. 왜? 보기에 루트 6이 있어. 그러니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래도 근의 공식을 집어넣어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서 루트 6이 발생되고 그 얘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의 사이 값이면 무조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돼 있어. 따라서 첫 번째로 나오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이 아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커나 갖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보다 작거나 돼. 이러면 무조건 만족해. 단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여러분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두근의 바깥쪽이니까 언제 시작? A가 어디에 있을 때? 잘 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부터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의 바깥쪽에 있을 때는 뭐까지 만족해야 되느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여기서 A값 먼저 찾아볼까? 양면에 3 곱하면 4 마이너스 A가 6보다 크다. A는 뭐보다 크다? 시작. 2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거든. 여러분 잘 들어봐. 얘랑 얘랑 합집합이야. 이래도 성립하고 이래도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A의 최소값은 이거잖아. 마이너스 2보다도 더 작은데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커야 된대. 잘 봐.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인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 탈락이지. 볼 필요가 없지. 왜 우리는 얘의 최소값 구하는 걸 A의 최소값에 7 더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나와봤자 얘 최소를 이길 순 없지. 얘가 제일 작지.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버리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커버리니까. 잘 보니까. 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이놈이 전체적인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다 7을 더한 시작. 5 마이너스 루트 6이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문제도 당금질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모두 가능해요. 미분용 대입용. 2차 이상해. 아우 미쳐버리겠다 진짜. 접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걔를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뭘로 가자. 얘가 매우 시각적이니 어떻게 해야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적분 결과가 0보다 이걸 적분으로 해석하자. 다른 말로 당금질에서 또 다른 단원에서 공부했었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기하적 해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뭐 하는데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이거를 시험장에서 생각할 수만 있었다 그래도 어? 0부터 X까지? 위에 걸 보면 어? 위까지는 뭐 똑같잖아. 자 이쪽으로 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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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양수네? 어? 얘가 어? 어? 시작할 때 양수해야 되네? 이런 느낌을 여기서 얻어야 되고 여기서도 1 왼쪽으로 시작할 때 0에서 끝나 0보다 작거나 같은 놈으로 출발해야 되네. 그 두 가지 느낌을 가지고 시작. GX라는 이 새로운 노란색 함수의 X절편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만 찾아내면 그 이후부터는 1년 내내 우리가 연습했었던 파트니까 이 문제의 핵심 여기를 잘 해석하는 그런 문제였다. 아주 좋은 문제.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15번까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객관식 킬러 15번이었습니다. 16번부터는 주관식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